간다. 끝났어 이제. 빈칸부터 읽을게. 세 줄 위에. Studying interactions on the dance floor. 연구했나봐 상호작용을. Dance floor에. Provides us with a number of illustrative examples. 우리한테 예시를 줬대요. Of how individuals changing their own behavior. 어떻게 개인들이 행동을 바꾸나. In response to local information. 지역 정보에 반응해서. 하는 게 보기 다섯 개 올 테니까 다 동사로 시작되네. 한 번 더 할게. 상호작용 연구해봤거든. 댄스 플로어에 그게 우리한테 예시를 줬대.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지역 정보에 맞춰서 바꾸는 개인들이 빈칸하는가. 그래서 현관펜으로 두 줄 위에 how부터 현관펜 쳐봐. 우리가 찾아야 될 목표가 그겁니다. 지역 정보에 반응해서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개체들이 어떻게 빈칸하는가. 바로 뒤에 for example 세모. 예시는 앞과 뒤가 정확히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윗부분 볼 필요 없이 예시 보고 풀면 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볼게. Upon returning to their hive. 대열에 세모 쳐봐. 대열이라는 게 individuals겠죠? 돌아오자마자 그들의 hive로 honeybees네. 꿀벌들은 that have collected water. 물을 모아왔던 꿀벌들은 search out a receiver. 받을 사람 찾아요. 받을 비를 찾네, 벌을. To unload their water, 물을 내리려고요. To within the hive. If this search time is short, 찾는 시간이 짧아요. Then the returning bee is more likely to perform a waggle dance. 돌아오는 벌이 가능성이 높죠. Waggle dance를 출. To recruit others to the water source. 모집하려고 다른 벌들을 물 자원으로. Conversely, 정반대로입니다. If this search time is long, 찾는 시간이 길어지면, then the bee is more likely to give up collecting water. 물 모으는 거 포기해요. Since receiver bee will only accept water. 받는 벌들은 오직 물을 받아들일 거야. If they require it, 필요할 때만, 요구할 때만, either for themselves or to pass on to other bees and brood. 스스로를 위해서거나 다른 벌들한테 주려고 하거나. This unloading time, 이렇게 내리는 시간이요. Unloading 시간이 is correlated, 관련이 있죠. With the colony's overall need of water. 집단의 종합적인 물의 필요성과. Thus, 그러니까 the individual water forager's response to unloading time. 개별적인 물을 조달자 했던 애들의 반응은 내리는 시간에 대한 반응은 그 내리는 시간에 대한 반응이 빈칸에 있는 지역 정보의 반응 아니야? Regulates water collection in response to colony's need. 그 집단의 필요성에 반응해서 물을 모으는 걸 규제한대요. 그 does부터 현관펜 쳐라. 그 예시의 결론이네. 그러니까 개별적인 물을 조달해온 벌들이 내리는 시간에 대한 반응은 물을 모으는 거를 규제해. 물을 모으는 걸 통제해. 집단의 필요에 따라서. 오케이. 보기 1번. Allow. 허용합니다. 집단한테 노동력을 통제하게. 그게 물 모으는 걸 통제하는 거랑 맞다 있죠? 될 것 같은데? 2번. Search for water sources by measuring distance. 거리를 재물로써 거리를 재는 게 아니고 내리는 시간에 대한 반응입니다. 땡. 3번. 줄입니다. 집단의 노동력을. 필요할 땐 집단의 노동력을 올리겠죠. 물 필요하면 가져오라고 할 거 아니야. 4번. 임무를 나눕니다. 개별적인 재능에 따라서 respective가 각각 의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일을 나누지 않습니다. 선생님, 일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물 찾으러 가는 애? 받는 애. 그게 아니고 빈칸은 그들의 행동을 바꾸는 개인들이 지역 정보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고. 걔네가 나누는 거 아니잖아. 걔네 이미 나뉘어져 있어. 5번, 노동자들한테 기본적인 소통 패턴이 전혀 아닙니다. 훈련시킨 내용도 없고. 될 수 있는 건 마지막 줄과 맞닿아 있는 거 1번밖에 없네. 맞죠? 답 1번. 넘어간다. 주제문 1, 2번. 전개 방식 주장과 부연, 예시, 비교와 대조.
135번. 작년 수능이죠? 왜 얘도 135야? 야, 어떤 개빠가 숫자도 못 세나 봐. 134 다음에 134고, 135 다음에 135고. 어떤 빠가 같은 놈이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미래 인재가 될 만한 사람이 만들었는데, 135번의 빈칸 한 줄 입니다. In the climate case, 기후의 경우에는요, it's not that, not의 세모처. 빈칸이 아니래요. 우리 찾는 거, 기후의 경우에는, 빈칸, 이거 아니야. 빈칸이 아니고, 빈칸 뒤입니다. It's that, 이거야. 빈칸이 아니고, 이거래. Realities are obscure. 아래쪽에 있어. 현실이 흐려져요. From view, by the partitioning of time. 시간을 파티션 해가지고. 파티션이 뭐 하는 거지? 나누는 거죠? 구획을 나누는 거잖아. 현실이 흐려져요. 시간을 나눈다는 파티셔닝한 관점에서. And so, questions of responsibility. 책임감의 문제가요. Toward the past and future. 과거와 미래를 향한 책임감의 문제가 do not arise naturally.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한 번 더 할게. 기후의 경우에서 보자면 빈칸은 아니고 현실이 흐려지는 거야. 시간을 파티셔닝 해가지고. 그래서 책임감의 문제가 나오질 않아. 그 빈칸 뒤 형광펜 쫙 쳐라. 빈칸이 아니고 뒤에 거래. 시간 나눠서 그렇대. 시간을 파티셔닝해서 흐려져서 그렇대. 책임감이 그래서 나오질 않는데. 정확하게는 잘 몰라서 처음부터 보자. 오답률 83%입니다. 작년 수능인데. We understand that. 우리 이해해요. Segregation of our consciousness. 아래쪽에 있죠? 의식의 분리. Into present, past and future. 현재, 과거, 미래로. It's both a fiction, 허구이자, and an oddly self-referential framework. 뭐 이런 거래. Your, 즉, 세미콜론 즉이야. 즉, your present was part of your mother's future. 네 현재는 엄마의 미래의 부분이고, and your children's past, 아이들의 과거는 will be in part your present. 너의 현재잖아. Nothing is generally wrong. 뭐 틀린 거 없어요. With structuring our consciousness of time, 우리의 시간의 의식을 구조화하는 건 in this conventional manner, 이러한 방식으로, and it often works well enough. 잘 작동돼요.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의 형광펜을 빡 박아. 기후 변화의 경우에 우리가 찾는 거네. 여기부터 근거가 있나 보다. However에 세모치고, 근데 The sharp division of time into past, present, and future. 그렇게 예리하게 나누는 것,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Has been desperately misleading. 잘못됐어요. And has,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도, hidden from view. 관점에서 숨어버린 거야. The extent of the responsibility. 책임감의 관점인가 봐. Of those of us alive now. 자, 이거 형화편 다 쳐라. 기후변화의 경우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을 나누잖아? 그거 잘못됐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책임감의 관점에서 숨어버린 거야.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감의 관점에서 숨어버린 거래요. The narrowing of our consciousness of time. 좁히는 거, 우리의 시간 의식을 좁히는 거. Smooth the way. 부드럽게 해주죠, 방식을. To divorcing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이혼시키는. From responsibility, 책임감으로부터, for developments in the past and the future, 과거와 현재의 발달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대, 이혼시키니까. With which our lives are in fact deeply intertwined.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삶은 사실은 매우 뒤얽혀 있는 건데도. 그러니까 시간을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눠버리잖아? 그럼 책임감에서 숨어버리네. 맞죠? Hidden from이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는 건 책임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래. 사실은 관련이 있는 건데. 다 찾았다 그러면. 1번. 빈칸이 아니라고. 어차피 읽은 게 같은 내용이네. 잠깐 나 좀 봐봐. 기후변화의 경우에 빈칸이 아니고 뒤에 보면 시간을 나눠서 그렇게 됐다는 거지. 박음 읽은 게 시간을 나눠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
오잉? 그럼 답이 뭐가 되지? 1번. 모든 우리의 노력이 효과적으로 입증되고, 그러므로 장려된다. 노력 얘기가 아니죠, 지금. 2번. 충분한 과학적인 증거가 안 나옵니다, 이 글에. 3번. 미래의 걱정이 더 긴급하다, 현재의 필요보다. 미래의 걱정이 더 긴급하다, 현재의 필요보다. 가 아니라고? 3번이 들어가 버리면, 미래의 걱정이 현재의 필요보다 더 긴급한 것은 아닙니다가 돼버리죠. 보류. 이게 무슨 소리지? 미래의 걱정은 현재의 필요보다 더 긴급한 게 아니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 아닌가? 4번. 우리의 조상들이 유지했죠? 다른 시간의 틀은 뭔 소리야, 이거 갑자기. 조상이 왜 나와? 5번. 우리가 사실을 직면하지만, deny our responsibility 보여? 밑줄 쳐봐. 자, 100번, 3번 아니면 5번이야. 사실을 직면해, 근데 책임감을 거부한 거래. 아까 이 빈칸 앞문장에 현관펜 쳤을 때, 앞에 현관펜 쳤을 때 포인트가 뭐였냐면, 시간을 나눠버리니까 가장 중요하게도 책임감의 관점에서 숨어버린 거죠. 그게 문제라고 했는데, 시간 나눠서 책임감의 관점에서 숨어버렸다. 그다음 그 다음 문장도 시간을 좁히는 건 책임감으로부터 분리시킨 거잖아, 우리를. 하고 빈칸은 기후 변화의 경우에 빈칸이 아니고요, 바로 뒤에 겁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도 시간이 나눠진 거에서 현실이 흐려져서 그래서 책임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3번을 다시 대입해 보자. 3번. 미래의 걱정이 현재의 필요보다 더 긴급하다. 가 아니다. 라고 하면 3번은 미래가 현재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맞아? 그러면 그건 시간을 나눈 거야, 아닌 거야? 시간을 나눈 거 아니에요? 3번은요, 미래, 현재로 시간을 나눈 거잖아, 그냥. 미래의 걱정이 더 긴급합니다. 현재의 필요보다. 이건 시간을 나눈 거잖아. 그럼 빈칸에 들어가 버리면, 시간을 나눈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뒤에 시간을 나눈 것이 문제입니다가 돼버려. 뭔 말인지 이해해? 미래의 걱정이 현재의 필요보다 더 긴급한 건 아니에요. 그럼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건 시간을 나눈 거잖아. 그래놓고 바로 뒤에서 시간을 나눴기 때문에 현실이 흐려진 거예요. 말이 안 돼.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한 거잖아. 그건 똑같은 문제인데 나 대비 법비로 칠 수도 없고 낫을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낫이 없었더라면 빈칸 바로 앞에 it is not 보여 not? Not이 없었더라면 3번이 답이 맞아요. 시간을 나눈 게 문제다 이거는. 맞죠? 근데 낫이 있기 때문에 3번이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 5번밖에 없어. 사실을 직면하지만 책임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시간을 나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1번, 2번, 4번은 글의 소재 없어요. 헷갈리는 건 3번인 거야. 근데 3번을 대입해보면 3번은 시간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문제 맞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할수 없잖아. 그래서 3번은 들어갈 수 없다. 얘는 3번을 많이 골랐고, 이 당시 때. 그래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다. 됐죠? 그 모든 이유는 여기에 있어. 나 봐봐. 빈칸에 부정 표현이 있으면 헷갈려. 미래의 걱정이 현재의 필요보다 더 긴급하다. 가 아니라고? 그러면? 시간을 안 나눈 거 아닌가? 둘다 똑같이 긴급하다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유발해. 근데 가만히 보면 미래의 걱정이 더 긴급합니다. 현재의 필요보다. 가 아니다라고 하면 현재가 더 긴급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똑같은 말이 낯을 주고 들어올 수가 없다. 됐어? 그래서 이 작가가 지적하는 문제점이요. 기후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시간을 나눈 것이야. 어디가 더 중요해? 어디가 더 긴급해?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수 없어요. 주장과 반대됩니다. 얘는 상당히 중요했고, 별표 쳐놔.
자, 이 정도 지문은 충분히 출제 가능해. 왜냐하면 철학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죠. 기후변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주제문 및 작가의 주장 3번, 6번이고요. 전개 방식은 문제점과 원인입니다. 136번은 올해 6월이며 얘는 시험 끝나고 해설할 때 같이 했었던 거고 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빠르게 하겠습니다. 136번 오답률이 낮죠. 얘는 빨리 할게. 빈칸 시작이 instead야. 대신 accounting에 세모치고 우리 찾는 건 accounting만 찾으면 돼. 읽으면서 accounting 나오면 끝났다. accounting이 계산, 계산 회계 이런 뜻이죠. 바로 뒤에 the group has a sense of moral community. 그룹은 도덕적 공동체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Based on years of trust and sharing. 신뢰와 공유의 수혜를 바탕으로. 도덕적 공동체의 느낌을 갖고 있대. 신뢰해서. In a certain community of North America, 북미 어떤 공동체는 labor sharing is a major economic factor. 노동을 공유하는 것이 주요 경제 요소래요. 사회적인 응집성에. 노동을 공유한대. When a family needs a new barn, 새로운 barn이 필요해요. Or faces repair work. 이런 일을 맞닥뜨려요. That requires group labor. 그룹 노동을 요구하는 A barn raising party is called. 자, barn을 raising하는 파티가 불려와요. Many families show up to help. 많은 가족들이 나옵니다. 도와주려고. Although men provide manual labor. 성인 남자가 노동을 제공해. 성인 여자는 음식을 제공해. Later, when another family needs help. 또 다른 가족이 도움이 필요하면 똑같은 사람이 불려온대요. 아, 부른대요. 야, 어카우팅 얘기는 한 번도 없지. 그냥 뒤에서 신뢰랑 공유에게밖에 없어. 오잉? 이게 뭐지? 보기 1번. 법적으로 만들어졌다 탈락. 야, 신뢰랑 공유야. 2번. 규칙적으로 보고된다? 보고된다? 이거 잘 모르겠어. 3번. 사회적으로 규제, 사회적으로 규제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신뢰랑 공유니까. 4번. 수작업으로 계산된다. 5번, 4번 틀렸죠. 신뢰를 통해서 하는데 계산 안 돼. 5번, 면밀하게 문서화 된다. 자, 2번, 5번 거의 같은 결이지? 100% 3번이겠다. 해서 3번이 끝나고요. 사실, 빈칸에 세 줄 위에. Labor sharing groups are part of what has been called a moral economy. 노동 공유하는 그룹은요. 불려왔던 것, 도덕적 경제라고 불려왔던 것의 부분이래요. Since하고 띄어야 돼. 잘못 들어갔어, 그거. Since no one keeps formal records. 현관펜. 아무도 기록 안 해요. 그러니까 2번, 5번 틀린 거야. 내용 불일치야. 아무도 기록 안 해. 그냥 신뢰로 이루어져 있어. 답은 3번이고 주제문 및 작가의 주장은 1에서 3번입니다. 1, 2, 3. 전개 방식 상술과 예시예요. 137번 오답률 78%. 해볼게. 빈칸에 두 줄 위. She, 세모. 앞에 있는 사람인가 봐. Create a reality. 현실을 만들었어. Dependent upon observers. 관찰자에 의존하는 현실을 만들어. Indeed a reality. 실제로 현실이야. In which, 빈칸. In order for it to exist at all. 한 번 더 할게. 그녀가 현실을 만드는데 dependent upon observer. 잠깐 나 좀 봐봐. 명사를 쓰고 콤마 명사면 이거 뭐라 그래? 동격이죠? 다시 잘 봐봐. She creates a reality. Dependent upon observer. 콤마 indeed a reality. 앞에 있는 reality, 뒤에 있는 reality 같은 거죠. 현관펜으로 빈칸 두 줄 위에 A reality dependent upon observers. 현관펜 쳐. 관찰자에 의존하는 현실이야. 우리가 찾고 있는 건. 관찰자에 의존하는 현실. Indeed a reality. 현실인데요. 그 안에서 그게 아무튼 존재하기 위해서는 빈칸해야 돼. 우리 찾는 건 현실이거든. Reality. 그 빈칸인 거래요. 근데 이 현실은 뭐냐면 dependent upon observers야. 관찰자한테
의존하는 현실이야. 관찰자한테 의존하는 현실이래. 비슷한 말이 있나? 1번. Human beings must participate. Human beings가 관찰자 맞죠? 얘네가 참여해야 되는. 될 것 같다. 2번. 객관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관찰자한테 의존하는데 이게 객관이라 할 수 있니? 안 되죠. 3번. 과학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전혀 모르겠고. 4번. 독자가 예술과는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 그 사람한테 의존하는데. 5번. 그녀가 disengaged, 분리되는 거죠. 자신의 주관성에서 분리되는. 아, 그런가? 관찰자한테 의존하는 거니까. 답이 될 만한 거 1번, 5번. 3번 아직 모르겠어. 2, 4는 100% 아니다. 맞죠? 첫 줄 가보자. 아, 잠깐만. 이거 마지막 문장이지? 직전 문장 가보자. 빈칸에서 네 줄 위에 오른쪽 끝에 물음표 다음에 더가 있어요. 더. The artist, 세모. The artist가 쉰가 보다. 예술가. Has sought the opposite of the scientist observer independent reality. 형 앞에 쫙 쳐라. 아, 이 글이 뭔지 알겠어. 예술가랑 과학자를 대조하는 글이구나. 뭐라 써있냐면 예술가는 반대를 추구합니다. 과학자의 관찰자의 독립적인 현실. 즉 과학자는 관찰자가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예술가는 관찰자가 상관 있어요. 우리가 찾는 she는 요 reality는 예술가의 reality야. 맞죠? 그럼 3번 틀렸죠? 맞죠? 3번 안 돼. 이거 대조의 글이니까. 5번 그녀가 그녀의 주관성에서 분리된다. 이거 뭔가 애매한 것 같은데. 첫 줄. Whatever their differences, 차이점이 뭐든지, scientist and artist begin with the same question. 예술가, 과학자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Can you and I say the same thing? 너랑 나랑 똑같은 거 볼 수가 있어? 똑같은 방식으로? If so, how?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래? The scientific thinker looks for features of the thing. 과학자는 찾죠. 특징을 찾아요. 사물의 특징. That can be stripped of subjectivity. 주관성을 strip한 거. 스트립이 옷을 벗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성을 벗겨낸 거. 아이디얼리에 세모초. 이상적으로 과학자한테 이상적인 건 those aspects that can be quantified 수량화될 수 있는 거 and whose values will thus never change from one observer to the next. 업저버에 세모치고 야 과학은 바뀌면 안 돼. 맞죠? 아, 이제 알았어. The artist에 세모치고 on the other hand. Relies on the strength of her artistry to effect the marriage between her own subjectivity and that of her readers. 형 앞에 쫙 치고. 자, 5번 안 된다. 선생님, 왜 안 돼요? 형 앞에 친 데 보면 예술가는 정반대로 강점에 의존해 그녀의 예술성에 영향을 주려고 effect the marriage. 결합이죠, 결합. 결혼, 결합. 그녀 자신의 주관성과 독자들의 주관성을 결합시켜야 돼, 예술가는. 맞죠? 그러니까 예술가도 주관성이 있는 거야. 그럼 보기 5번. 그녀가 자신의 주관성에서 분리되는 건 말이 안 돼. 얘도 갖고 있어. 5번 안 돼? 답 1번. 멈춰! 기억해. 2번은 과학자의 특징이야. 3번은 이게 안 나와, 이 글에. 4번 과학자의 특징이고 말도 안 되죠. 왜냐면 관찰자에 의존한다고 했는데. 5번 확인해보니까 자신의 주관성을 갖고 있다? 그럼 내용 불일치죠. 남아있는 거 1번밖에 없다. 근데 오답률은 굉장히 높지. 일치불일치 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돼. 주제문 및 작가의 주장 2번, 7번. 전개 방식은 예술과 과학의 비교와 대조입니다. 비교와 대조. 138번이고 얘도 오답률이 높죠. 빈칸 네 줄 입니다. Nevertheless의 세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after the perspectival correction. 심지어 perspectival란 correction. 이 적용된 이후에도요. And reason concludes that. 이성이 결론을 진 이후에도 perception이라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한 이후에도요. The figure still appears small. figure가 작아 보여요. And the truth of the matter,
그 문제의 진실은요, 드러나죠, 빈칸으로. 형광펜 들어봐. 빈칸 한 줄 위에, 오른쪽에, 너 추울수부터 형광펜. 우리가 찾는 거, 진실은 빈칸으로 나오는 거야. 맞죠? 다시 해볼게. 그럼에도, 그럼에도. 뭔가 퍼스펙티브란 커렉션이 적용됐고 이성이 결론 졌어. 야, 퍼셉션 잘못된 거야 라고 해도 작아 보여. 그리고 진실은 빈칸으로 나오는 거지. 맞니? 직접 문장 갈 거다. 빈칸에서 여섯 줄 위에 오른쪽에 yet 찾으세요. yet. 근데요, the application of logical reasoning, 적용, 논리적인 추론의 적용은요, will reveal that, 드러낼 거예요. the figure의 세모. Only appears small. 어라, 똑같네. Figure가 오직 작아 보이는 겁니다. Because it obeys the law of geometrical perspective. 그게 기하학적인 perspective의 법칙에 복종을 했기 때문에. 한번 더 할게. 논리적인 추론을 하잖아? 그럼 그거 작아 보이는 건 왜냐하면 그게 기하학적인 perspective, 관점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거야. 그럼에도, 그래서 관점적인 거 수정을 하고 이성의 결론을 줬어. 야, 퍼셉션 잘못된 거야 라고 해도 여전히 작아 보여. 진실은 빈칸일 때 나오는 거니까 진실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다. 첫 줄. One of the common themes of the Western philosophical tradition. 흔한 주제. It's a distinction between sensual perceptions. Perceptions에 세모 쳐봐. And rational knowledge. 이성적 지식과 perception을 distinction 하는 건가 봐. Since Plato, 세 번째 줄입니다. The primacy of rational reason is based on the assertion. 그 우월성이요. 이성적인 이유의 우월성이 기초한 거죠, assertion에. It is able to extract true의 세모 쳐라. Knowledge from experience. 진정한 지식을 extract 할수 있대요. 경험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 플라톤 이래로 이성적인 그 이유의 우월성은 이러한 주장에 기초하는데, 야, 진정한 지식을 extract 할수 있는 거야. 경험에서. It is able to할 때 is은 rational reason이겠죠. As a discussion in the Republic helps to explain. 뭐 이러한 논의에서 설명하는 걸 돕는 것처럼 perceptions에 세모 쳐봐. perceptions는 are inherently unreliable and misleading. 야, 지각이라는 건 잘못된 거래, 인식은. Because the senses are subject to errors and illusion. 감각은 에러랑 일루전이 있잖아. Only, 오직 the rational discourse, 이성적인 discourse가 has the tools, 도구가 있죠. To overcome illusions. And to point towards true knowledge. 오직 이성적인 디스코스만이 도구가 있어요. 환상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향해서 갈 true knowledge, true에 세모 쳐봐. 진짜 지식을 위해서. 야, 앞부분 읽어보니까 이성만이 진실을 말한다는 거지. For instance, 세모 쳐라. 다 왔다 이제. 예를 들어 어차피 똑같은 얘기잖아. Perception이 보여줘요. Figure in the distance is smaller than it really is. 자, 멀리 있는 게 작아 보인다고. Yet, 그치만, 논리적인 이성의 적용이요. 드러내요. 그 figure가 오직 작아 보이는 거야. 그거 기하학적인 관점 때문에. 그럼에도, 그거 교정하고, 그거 잘못됐다라고 결론 져도 여전히 작아 보여. 그럼 문제의 진실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이걸 전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지각은 잘못된 거야. 진짜 지식은 있잖아. 이성적인 사고에서만 나오는 거야. 맞죠? 어차피 빈칸은 주장과 일치해야 되잖아. 지금 빈칸 문장에 어떤 부정 표현도 없고. 보기 1번 읽어보자. As the outcome of blindly following sensual experience. 야, 감각적인 걸 하면 그게 진실이라 할수 있니? 할수 없다. 내용 불일치다. 쌤, 왜 내용 불일치해요? 위에서 일곱 번째 줄. 미안해, 여섯 번째 줄. Because the senses are subject to errors and illusions. 보여? 야, sense는 error랑 illusion이야. 1번 탈락.
2번, by moving away, 멀어지는 거죠. 완벽한 표현의 생각에서 멀어진다. 완벽한 표현의 생각, 완벽한 표현 뭔지도 모르겠어요. 안 나오니까. 3번, 한계를 넘어선다. 이성적인 지식이 닿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되죠. 이성으로 봐야지 진짜야. 4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논리적인 이성보다는 논리적으로 이성으로 봐야 진짜지. 5번, 그 피겨의 인식이 아니고 이성적인 표현에 있는 것이다. 답 5번. 자, 지금 보기 5개 중에 이성에 있다라는 거 5번밖에 없어요. 형광펜 들어라. 주장을 찾아 대입하는 게 제일 좋다, 이 글은. 자, 아까 true의 첫 번째 형광펜 쳤어. 그래서 위에서 세 번째 줄. since play로 형광펜. 그거부터 끝날 때까지. 이성적인 추론만이 진짜 지식을 끌어올 수 있대, 경험에서. 자, 거기에서 세줄 내려가세요. Only the rational discourse. 형광펜. 오직 이성적인 담론만이 진짜 지식을 향해 가는 거야. 자,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성만이 진짜 진실이고 지각 및 인식은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야, 이거 기하학적으로 원금법 때문에 그런 거야. 해도 여전히 작잖아, 그림 속에서. 맞죠? 그러니까 진짜 진실은 언제 드러나냐면, 그걸 이성적으로 봐야 될 때만 드러나는 거다. 답은 5번. 넘어간다. 주제문 4번. 자, 처음으로 인용을 썼고요. 예시를 썼으며, 비교와 대조를 합니다. 지각과 이성을 비교대줘요. 자, 오늘 요거 하다 끝나는데 아주 잘 됐다. 왜잘 됐냐면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하나의 기출을 말하라고 하면 9월 거야. 그 경향으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맞죠? 여긴 집중해서 들어야 돼. 그래서 이거 하나 하고 끝날 거야, 오늘. 얘만 하고 끝난다. 이거 올해 9월 거잖니? 이게 제일 중요하다. 집중해. 그럼 다음 시간에 오면 나머지 두 개를 하게 될거 아니야. 여기까지가 중요해. 올해 9월도 순서 삽입은 변한 게 없어, 경향이. 오히려 어디가 변했냐면, 총평할 때 얘기했죠. 어디가 변했냐면, 주제, 제목, 그 다음에 빈칸, 이런 대입학 유형들의 선지가 헷갈리게 해놨어. 이건가, 저건가, 요 유형이잖아. 순서 삽입은 헷갈리지 않아요.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잘 들어야 돼. 다 끝났어. 빈칸 한줄 위에 오른쪽에 벗의 세모처. 근데 tags aren't blank. 태그는 빈칸이 아니야. 찾는 건 태그다. 바로 뒤에 수현아, it matters who is doing what and tags의 세모. Don't capture this. matters가 자동사로 뜻인 거죠? 중요하대. 작가가 중요하다고 쓰면 중요한 거 아니야? 형광펜 쳐. It matters who is doing what. And tags don't capture this. 야, 중요한 건 누가 뭐 하냐야. 태그는 이걸 포착을 못해. 그러면 태그는 누가 뭐 하는지를 못한다고. 맞죠? 누가 뭐 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태그는 그걸 못해. 예를 들어볼게. For example의 세모처럼. 이거를 윗부분을 볼 필요가 없게 되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태깅의 세모. 자, 사진을 태그하는 거야. 고양이에 길가에 있는 with the object categories cat, street, trash can. 자, 이렇게 태그했대요. and fish bones까지. 그러면 leaves out. leaves가 남겨두는 건데 out은 바깥으로 빼버리는 거죠. leaves out 하면 빼버리는 거야. 정보를 빼버려요. 어떤 정보냐면 cat is pulling the fish bones out of an open trash can on the street. 이게 누가 뭐 하냐지. 어차피 다 읽어봤는데 누가 뭐 하냐가 없대 태그는. 맞죠? 보기 1번. Set of words that allow users to identify an individual objective. 여기 또 중요한 게 여기가 are not이잖아, not. 맞죠? 태그의 성질을 찾으면 안 되고 태그가 아닌 걸 찾아야 돼. 1번. 단어의 세트는 맞잖아요, 태그. 유저들한테
개별적 물체를 확인하게 하는 단어 세트가 아닙니다. 개별적 물체를 확인하게 하는 단어 세트가 맞아요. 예시에도 보면 cat, street trash can, fish bone. 개별적인 물체를 확인하게 하는 세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aren't 때문에 안 되는 거야. 2번, comprehensive. 단어를 외워야 돼. comprehensive가 뜻이 뭐야? 오버롤이야, 오버롤. 아니면 홀이야, 홀. 네. 순간 위험했죠. 홀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2번, 아, 구멍 얘기한 거야? 너뭔 생각했어? 그 구멍이잖아. 아, 강당. 잘 빠져나가는데. 무빈이 뭔 생각했어? 홀 하면. 어디서 눈을 세모났겠다. 2번 외워라. comprehensive 종합적인. description은 묘사. What is happening 보이니?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한 묘사가 아니다. 그게 누가 뭐하냐죠. 2번일 것 같아. 해서 나는 2번을 찍었어. 너는 럭키야. 럭키가의 럭키걸이야. 왜냐면 너는 끝났거든.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3번. 믿을 수 있는 자원은 아니다. 정보를 분류하는데 사진으로. 어? 아닌 것 같은데. 4번. 주된 방식은 아니다. 순서의 단어 질서를 조직하는. 5번. 유용한 필터는 아니다. 비슷한 걸 분류하는 동등한 이미지가 아니고. 야, 지금 보니까 다 헷갈리는 게 없네. 근데 왜 그때 풀었을 때 뭔가 헷갈리는 것 같았지? 다른 것 때문에 낚여서 그랬던 건가? 이거 그냥 100% 2번이네요. 뒤에만 봐도. 아, 이렇게 하면 평가원을 욕할 건 아니네요. 잘 냈네, 문제. 그냥 답 하나네. 나 지금 생각나는데 왜 그런지 알겠어. 앞쪽에서 요지, 주장, 제목, 주제 찾을 때 너무 헷갈리게 내니까. 얘도 헷갈리게 느껴졌던 것 같아. 앞에서 경험을 하고 와서. 비슷한 소재가 여러 개가 많이 있잖아. 그리고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뭔지 알아? 헷갈리게 할 때? 네 상식을 건드리는 거야. 상식을 건드리는 게 뭐냐면, 태그라는 건 단어 분류표가 맞잖아요. 내가 인싸에 캣이라고 치면 캣이 우르르 나오잖아. 그걸 건드리면 헷갈려. 주제문 및 작가의 주장 6번. 전개 방식 문제점 원인 예시. 그리고 140번이 79.8, 141번이 84.2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 를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딱 하고, 나머지는 거의 근거 부르면 끝나. 그리고 종강입니다. 막 다음 시간에 울고 그러면 안 돼. 기다려.